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경 교수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수업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 만든다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격려 차원에서 저도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지금 야외에서 영상을 찍으니까 또 새로운 분위기죠? 예.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그 발표 자료를 잘 완성을 해서 동영상 발표를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제출하는 겁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과제물에 대한 정답이 없습니다. 예. 정답이 없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네. 저도 이 수업을 어떻게 할까 처음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고, 그냥 한 시간 내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가이드 해보자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참 불가능해 보였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가 주제를 선정을 하고 팀을 구성을 하고 주제 선정하고 또 아이디어를 조금씩 구체화해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참 신기한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여러분들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목표, 목적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계속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캡스톤 디자인의 묘미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깜깜한 상황에서 뭔가 조금 빛이 들어올 때도 있고 갑자기 또 구름이 껴서 비가 오기도 하고 천둥이 쳐서 비를 피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막 나타나거든요. 멤버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주제가 깨지고 목적지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거의 10주차, 9주차 하고 있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팀이 막 와해가 되고 오랫동안 준비한 주제를 바꿔서 하고 있는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다 합니다. 예. 뭐 기존에 빨리 간다고 해서 결국에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조금 늦다고 해서 또 뭐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조 상황에 대해서 너무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주관을 가져야 됩니다. 뭐 수업을 꼭 강의실에서 해야 된다 정해준 거 없잖아요. 네? 수업을 꼭 여러분들 사람을 앉혀놓고 강의를 해야 된다, 글쎄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혼자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여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혼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도 찍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 생각 의사가 잘 전달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서서 이왕 또 뭐 학교 캠퍼스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뭐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그죠? 춤도 출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 그냥 내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이 캡스톤 디자인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텍스트로 뭐 띡 던지고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또 얼굴도 보여주고 해야 또 그렇죠.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요,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수업에 임하는 자세, 그 프로젝트를 하는 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집중도 잘 되고 어쨌든 협업도 잘 되는 것 같고,
그 아이디어도 스스로 잘 만들어내는 것 같고 아주 그 보기 좋았습니다. 대면 수업 딱 한 번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홍보 영상을 찍을 때 조금 이제 톡톡 튀게 해라, 재밌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모든 하는 일들을 즐겁게 하면 좋겠잖아요. 아, 이거 막 끌려가듯이 하면 괴롭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끌어가는 이런 수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를 막 웃기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막 이렇게 열린 사고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하다 살다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해보는 겁니다. 맨날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못 외워가지고 틀리고 계산을 못해서 틀리고 부족한 사람으로 찍히고 뭐 그랬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주관이 강한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그 주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잠재 능력을 100%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관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봤어요. 저도 날씨도 좋고 근데 어쨌든 빨리 그 코로나 사태가 좀 빨리 사라져서 또 강의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요즘에는 한번 보고 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더 많은 활동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서두에 말했듯이 항상 긍정적인 면을 찾아가지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다 보면 또 뭐 그 의미도 찾을 수 있고 좋은 결과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9주차 자 과제 제출 마감일입니다. 그죠? 일단 완성도가 높든 안 높든 일단 제출하십시오 하고 그 결과물들은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평가를 해줄 겁니다. 예. 그 평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행복하게 받아들이면 되고 조금 평가가 안 좋다 그러면 조금 더 개선해보자 라고 마음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두려워하지 말고 예? 어차피 그 경험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평가 결과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가가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건 다 취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오늘 과제 두 가지 슬라이드 발표 영상 그 발표 영상을 뭐 내가 어떻게 하라 가이드 없어요. 발표 영상만 보내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발표해도 상관없고요. 홍보 영상 답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서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그 주소를 포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